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옷은요, 케이프예요. 케이프, 망토처럼 입을 수 있는 케이프인데, 네, 롱스커트, 제가 만든 영상 중에 롱스커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걸 원래 롱스커트를 뜨려고 하다가 갑자기 급 변경해서, 네, 만든 옷입니다. 제가 원하는 그 질감의 그런 느낌의 실이 롱스커트에는 아니어서 이게 케이프로 다시 이렇게 급 변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실은 케이프로 뜨니까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급 변경을 했는데, 여기 어깨에 이제 롱스커트 뜨려고 고무줄을 넣었거든요. 근데 빼지 않았어요. 원래 케이프 뜰 때도 이렇게 오프숄더를 뜰때 고무줄을 넣어서 뜨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일부러 빼지 않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옷을 제작을 하실 분들은 오프숄더로 입으실 때 사이즈를 이걸로 하시면 작습니다. 저는 사진에서는 오프숄더로 입은 걸 보여드렸지만 좀 작거든요. 그래서 오프숄더로 뜨실 분들은 가슴 둘레 사이즈만큼 뜨셔야 편안하게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목에다가 그냥 걸쳐서 입는 방식으로 입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커트를 뜨다가 바꾼 거라, 네, 저는 그냥 목에다 걸쳐서 입는 그런 방식을 택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단도 스커트는 여기 무늬를 달아줬는데 요거는 따로 달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아서요. 이렇게 했고요. 얘는 되게 예뻐요, 얘도. 갑자기 변경을 했긴 했지만, 이 옷에 이 실이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뜨실 분들은 제가 만든 영상 중에 롱스커트 참고하셔서 뜨시면 되겠고요. 모양은, 무늬가 같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뜨시면 되겠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